여러분, 갈팡질팡 부동산 시장 어지러우시죠? 해답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오십시오. 부디. 안녕하세요. 부디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한 거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워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집값이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판을 치는 지금 그런 시국인데, 그런 시국에서 과연 해답이 있을까, 어떤 게 정답일까 궁금하신 분들,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일단 부동산은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물자산이죠. 실물자산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방어하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이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금, 골동품, 이런 것들이 돈의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는 대표적인 실물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우리 다들 아시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년 전에 현금 10억을 과연 지금 가지고 있다면 20년 전 현금 10억하고 가치가 같나요? 아니잖아요. 20년 전 현금 10억하고 현재 현금 10억하고의 가치는 전혀 틀립니다. 물론 20년 전에 현금 10억이 상당히 큰 돈이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화폐 가치가, 이 돈의 가치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경제가 발달을 하면서 과연 떨어졌을까 올랐을까, 이걸 한번 보면요, 이 통화량이 돈에 계속 돈이 늘어나잖아요. 돈이 늘어나서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 왔다는 거예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림으로써. 자, 그래서 2011년도에 10억이 있었다면 10년 후인 2021년도에 20억이 있어야지 돈의 가치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즉 2011년 10억이 있었으면은 현재 2021년 20억이 돼야지 돈의 가치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즉 그 당시 10억과 10억은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20억이라는 거예요. 20억이 있어야 10억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과거에 10억이 있었는데 지금도 10몇억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20억이 돼야지 그나마 본전인데, 10년 전 10억이 있었다면. 이만큼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해 왔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 왔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다는 얘기랑 똑같죠. 자,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일본처럼 또 갈 수 있다. 다시 일본처럼이라는 썰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본처럼 간다. 이 얘기는 저는 한 20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일본처럼 간다고. 그 이유는요, 경제 구조, 그 다음에 뭐 고령화,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너무 일본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 같이 갈 거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왔었죠, 여태까지. 자, 일본의 일본 경기의 그 장기 침체. 예, 우리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함으로써 버블이 붕괴가 돼서 생긴 그 원인이 됐다. 이건 맞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갔다. 일본이 장기 침체로 갔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일본의 초장기 침체는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사례예요.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시 또 회복해서 올라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계속 10년 이상, 20년 이상 장기 침체 이런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이나 미국은요, 이 대출을 해줄 때 100% 넘게, 자산가치 100% 넘게씩 대출을 해주고 뭐 110% 이렇게 해줬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DTI니 LTV니 뭐 DSR이니 이런 걸로 인해서 제한을 해놓기 때문에 은행이 뭐 부실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당시 일본의 상황,
미국의 상황하고는 많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처럼 간다 이 얘기는 절대 듣지도 묻지도 마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IMF가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버블을 추적한 연구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이때 보면요 주식시장이 버블이 터졌어요. 주식이 막 폭락을 해. 자, 그러면은 이게 45.5%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기존 가격 거의 절반 가까이 빠진 거죠. 상당히 주식이 급격하게 반 이상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떨어지는 건 45.5%가 이렇게 하락을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하락하는 기간이 2년 반 걸렸다는 거예요. 상당히 2년 반 만에 다시 회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빠르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 터졌어. 그래서 붕괴가 됐을 때 이 실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마이너스 27.3%, 뭐 한 30% 안짝, 예, 안 되죠.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하락 기간이 4년이 걸렸다는 거죠. 이 주식시장은 2년 반 만에 다시 회복을 했지만 부동산은 4년 가까이 걸려서 회복을 했다더라라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예요? 폭락을 버블이 생겨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하락 기간이 4년 평균적으로 걸렸다는 거죠. 그럼 어떤 나라들은 뭐 2년 만에 회복한 나라도 있을 거고 어떤 나라는 또 5, 6년 만에 회복한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일본처럼 10년 이상씩 장기 침체로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한 경우는 전 세계에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오로지 일본이 유일무이한 사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일본처럼 간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맞지가 않는 얘기인데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의아합니다. 자, 장기 침체, 경기가 침체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계속 내리막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 되면은 사실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예전에 2013년도가 시장이 바닥이다. 지금 사야 된다고 강하게 막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강의할 때 많이 했어요. 2020년 정도 되면은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락으로 이게 좀 조정받는 시기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가 막 들어가기 시작했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규제가 과하게 안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시장이 운영이 됐을 때 2020년도 정도 되면은 이제 하락 국면으로 좀 접어들 것이다. 하향 국면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았을 텐데 미국발 뭐 기준금리가 폭발적으로 인상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상황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런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로 가는 추세는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장기 침체냐 경기가 이거 보면 돼요. 경기가 침체 국면이면은 침체 국면이고 물가가 마이너스 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디플레이션 이게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안 좋은 거예요. 디플레이션.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무조건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근데 현금이 최고죠. 그런데 전 세계가 어떤 특정한 시기 뭐 세계 뭐 2차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1929년도 미국의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시기만 디플레이션이었지 인플레이션만 겪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인플레이션만 겪은 나라입니다. 지금 물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0.1%도 안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흐름을 읽어라. 이거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악재, 가장 큰 지금 현 시장의 악재가 뭐였었어요? 미국발 금리 공포였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전 세계적으로 올리면서 전 세계가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발 금리 공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끝나면은 어느 정도 금리 올리는 속도도 조절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분명히 드렸었죠. 제 말대로 지금 미국발 금리가 이제는 뭐 좀 급격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래서 미 연준의장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발 금리 공포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고 2년 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는 물가 잡기에 총력을 선거 전까지는 기울여야 되지만 일단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할 이유는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한국 기준금리 3.5%, 지금 3.25%죠. 이게 정점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정점이 되면서 그때부터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이제 3.5로 가겠죠. 몇 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2023년 2분기부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가장 큰 게 지금 금리잖아요. 우리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이자 늘고 하기 때문에 심리가 지금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어서 이게 지금 좀 조정이 된다면 심리도 다시 금세 반등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는 뭐 당연히 빨라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규제를 풀기에 아주 적절한 지금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도 역시 속도를 내고 있죠.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도 완화도 아마 다음 주 내로 나올 거라고 하고요. 다주택자 중과도 12월 때 나올 완화도 12월 안으로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취득세 중과도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수요의 공급의 법칙을 기억하라.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수요가 전국적인 공급 물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전국적인 공급 물량이 아니라 지역적인 공급 물량을 봐야 된다. 지역 공급 물량. 내가 투자하고 싶은 지역, 이 지역적인 공급, 지역 공급 물량을 봐야지 이게 어떻게 전체 그 공급 물량 가지고 공급 물량이 뭐 너무 많다. 우리 국내 전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국의 공급 물량이 아니고 지역의 공급 물량을 봐라. 자, 그렇다면 지역의 공급이 가장 부족한 데는 바로 서울입니다. 지금. 서울이 계속 2019년, 20년부터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이 표가 2026년도까지 서울의 공급 지금 재개발 뭐 활성화시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기간만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지 한 3년 걸리거든요. 평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금 집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공급 물량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공식이 바뀝니다. 제가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집값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로 스타트를 끊는 게 강남 3구입니다. 강남구.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일단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서울 전역으로 번지죠. 서울 전역으로 번져서 이게 경기권으로 번졌다가 나중에 지방까지 가는. 자, 모든 지역이 시차를 두고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오른 폭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올랐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 어떤 부동산 하나의 공식이었다면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지 않고 오를 이유가 있는, 오를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는 그런 곳들만 오르는 차별화 시장으로 갈 것이다. 서울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왜 재개발에 투자해야 합니까? 자, 정책의 방향이 지금 재개발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정책 방향. 서울에다 공급을 하기 위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일단 여태까지는 지금 어쨌든 안전이나 이런 게 안 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면 재개발이 유일한 지금 대안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재건축도 풀겠지만 자, 정책 방향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공급 부족 해소에 재개발 지역들 대폭 지정할 거다. 이건 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빨리빨리 지금 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상당히 지금 시급하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죠. 자, 재건축에 비해서 재건축도 지금 풀어주면 투자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재건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재건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은 아무 곳에나 하면 안 되고 중심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 재개발도 중심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재건축은 중심 지역에 들어가려면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안전진단 뭐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 그래도 그런 중심 지역은 지금도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나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싸다.
어디로 들어가요? 재개발 재건축 중심축, 중심축, 축. 자, 중심축으로 들어가는데 남들이 살고 싶은 곳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살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상관없어요.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상관이 없고 남들이 살고 싶은 곳. 그 지역에 우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도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크게 벌어질 거다. 우리가 재택기에 성공하려면 어쨌든 이 벌어지는 그런 지역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중심권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57곳, 신속통합기획 21곳, 그리고 또 올해도 또 한 25곳, 20몇곳 발표할 거예요. 모아타운도 내년에 또 발표할 거예요. 또 신속통합기획도 발표할 거예요. 계속 발표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 많은 100개가 넘는, 100개가 훨씬 넘겠죠. 이 지역들이 다 재개발이 될 거냐라는 거죠.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가격이 싸다고 외곽 지역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뛰어난 능력자라서 나는 외곽 지역에 가서 요거 진행되는 거 보고 빠져나올 거야, 살짝. 이거 가능합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적인 곳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이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같이 움직이는 걸 좋아해. 남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 부동산 재화라는 것은 이 상품은 상당히 특이한 게요. 보통 우리가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사잖아요. 많이 몰려서 가격이 뭐 세일하면 막 가서 사. 그런데 부동산은 반대예요. 부동산은 가격이 싸면 안 사. 오히려 비싸야지 사람들이 막 몰려가 사. 이게 재밌죠? 그래서 부동산은 일반 재화랑은 성격이 좀 틀려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 함께 움직이길 원해요. 하지만 재택계에서는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역발상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거죠. 남들이 겁을 먹고 있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그렇죠? 항상 남들과 다른 역발상 마인드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가 정말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